자, 제 옆에 우리 김종대 전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작 저희가 보셨어야 되는데 말이야. 아이고, 오고 싶었습니다. 네. 예. 와 보니까 정말 네. 따뜻하고 네. 방송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의원님 뵈면은 좀 안녕하세요. 그것부터 여쭤볼 수가밖에 없어요. 어디서 고발 당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달포 전에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 네. 그때보다 위로를 지금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아, 네. 네. 근데 엊그제 꿈에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네. 너는 어떻게 된 게 네 어머니 죽었을 때보다 네. 지금 더 많이 위로를 받냐. 그래서 어머니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해라 하고 씨고 웃는데 어디 가세요 하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가시더라고. 아, 예. 아, 그러고 잠이 깼는데요. 네. 아이고 이게 뭐 저 세상 사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유난히 네. 제가 큰일을 많이 겪었는데도 유난히 많이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네. 그러나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이다. 이거. 아, 그래요? 예. 아, 이미 뭐 네. 제가 보기에는 게임은 네. 일단 이겨놓고 저는 싸운다. 예, 손자병법에 의한 선승구전. 아. 위대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지 네. 싸워보고 이기는 거는 거죠. 무능한 장수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승구전의 정신으로 임한다. 네. 맞습니다. 그거 사실이죠. 부모님 보시기에. 아, 얘기를 들으신 거죠. 사실 그건 나중에 뭐 규명을 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지고 제 귀에 들어올 때까지는 좀 사연이 있는 것이 아. 당시 인수위 시절에 워낙 무도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통상 육군참모총장의 관저에 가려면 협조 요청도 하고 예.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누가 갈 테니까 좀 개방 좀 해라 안내 좀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막 쳐들어온 거예요. 막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때 뭐 인수위의 그 TF 네. 그 김영현 장군이 했던 TF라든가 네. 그 외에도 제가 천공을 예를 들었지만은 제가 또 취재원한테 네. 부탁해서 좀 들려달라 그러니까 한마디 첫 답변이 이거예요. 천공만 왔냐?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도대체 어떤 경로로 누굴 통해서 왔는지 다짜고짜 문 열으라는 거니까. 이야... 아이고 집주인이 엄연히 있잖아요. 육군참모총장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조차 격분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말이죠. 예, 예, 예. 국방비서관실이겠죠. 네. 거기에 장교들도 격분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이 고발이 있고 나서 들었고. 네. 그러니까 그 우선 쳐들어오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네. 안하무인인 거죠. 무도하게 쳐들어오는 거죠. 점령군 이상이 엄연히 정부가 버티고 있고 그 집주인이 있고 이랬는데 마치 자기 집처럼. 예, 드나들고 그다음에 너무 예기치 않은 인물들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래서 이게 육군과 청와대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일들이고 그래서 진실은 가릴 수가 없는 게 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바로잡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제가 들었다 하는 거는 그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준 분이 확인까지 또 하러 육군을 또 만나고 그래서 다른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또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죠. 네, 그... 제가 뭐 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 100% 진실은 못 맞추겠지만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건 밝히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저는 진실의 힘을 믿고 갈 뿐입니다. 그럼 고발하면은 그게 법정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기소가 되면. 기소가 되면.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저도 취재원이나 제보자를 아. 언제 공개해야 되는가는 조금 그 다른 문제고요. 예, 그 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야죠. 네. 뭐 경찰 조사한다고 다 밝힐 수는 없는 거고 예, 예, 예. 재판에서 밝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런데 네. 다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죠. 예. 예. 하는 것이지 뭐 저 혼자 살자고 막 떠들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또 불편하실 건데 예, 하여간 온전히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그 뭐 공자님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당사자가 안다. 그래서 군자는 언행의 신독 혼자 있을 때 조심해라.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그 누군가에게는 신중하지 못한 결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사건으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천공이라는 사람이 뭐 이번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사건건 동영상을 보면은 뭐 개입하고 자기가 예언하고 예. 리더 아니에요? 리더 한마디로 그쪽에. 그렇죠. 뭐 자칭 멘토이기도 하고 네. 저도 천공 동영상을 300개 이상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한동안 집에 가면 의뢰껏 읽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낌이 와요.
이 사람 동영상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어느 날부터 윤석열이 보인다. 네. 예, 그 하나의 어떤 정서적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또 재밌어요. 재밌더라고 보니까. 아, 저런 발상이 가능하구나. 와. 그리고 얼마 있다 보면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과 말로서 구체화되는 맥락이 보이거든요. 네. 이건 뭐 여러 언론에서 보고도 안 겁니다, 사실은. 예. MBC가 제일 뭐 심층적인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걸 재험 삼아 한번 체험 프로그램을 하시면은 네. 예, 어떻게 정권에 대한 리모트 컨트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게 보이거든요. 예, 재밌어요. 거기서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에 대해서도 말이죠. 네. 영부인 외교론 예. 뭐 그런 얘기까지도 계속. 그렇죠. 영부인이 적극적으로 외교에 나서고 외국 정상 배우자들을 만나야 된다 그랬고. 또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글쎄. 해야 된다 그랬고 그게 바로 다 그대로 되거든요. 예. 시찰도. 그런데 통상 정권의 이런 비선라인들은 자기를 숨기고 싶어해요. 맞아요. 그림자 권력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주는 것도 원해요. 그 왜 돈이 많이 들어오나요? 왜 그러는 거죠? 아니, 돈도 그렇고 그 뭐 지금까지 자기한테 부탁해라 좋은 자리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허세 그다음에 정치인과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을 항상 옆에 세우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어디 경남 하동 같은 데에서 네. 교수들 불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사진도 찍으려고 그러고 무슨 포럼 만들어서 사무총장 고문 자문위원 이런 자리 줄라 그러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하다가 국내에서 하도 견제가 심하니까 요즘은 또 해외 쪽으로 그래요? 예, 어디 모로코라든가 뭐 어디 저 아프가니스탄든가 에티오피아 같은 데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네. 예, 이제 해외 사업 쪽으로 뭐 진출하겠다는 그래서 이분은 국제적인 신공의 그 초식을 갖고 계신 예, 그 저기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권력이 지배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국민이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예. 참.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그쪽 계통의 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쓰냐 이러면은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네. 대통령을 이렇게 코칭을 한다든가 하면서 그게 다 김건희 여사를 그 매개고리로 해서 맺어진 건데 네. 네.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네 남편은 분명히 대통령 돼. 내 말 믿어.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맞추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믿기라고 하는 건데 낚시라고도 하는 거고 이렇게 사람의 그 의식을 지배하는데 연결고리 또는 네. 낚시 이 네. 바늘 같은 네. 역할을 하면서 서서히 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저 장악당할 수도 있고 또 조종당하거나 지배당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뭐 저기 상세한 어떤 그 작동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천공은 이런 네.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가질 것도 아니라 본인이 과시하니까 본인 얘기하고 예. 그림자 권력이길 거부하시고 여태까지 수많은 공개 유튜브와 행동으로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게 연우 비선 실세하고 달라요. 앞으로는 이제 법사 그래갖고 대통령실에 뭐 고문 그런 걸로 자문회의 이런 데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뭐 아니 그런데 제가 뭐 저기 용산에 어느 날 인수위 때 둘러보고 네. 그 참 이제 군인은 육사 출신 전성 시대가 왔고 근데 육사 위에 보니 검사 있더라. 네. 검사 위에 보니 여사 있더라. 여사 위에 보니 법사 있더라. 그래서 제가 동빙고 사적 그 위계 체계라고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 어떤 순식간에 그 형성되는 하나의 어떤 그 권력의 줄기세포라고나 할까? 어떤 그 맥락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경고를 현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네. 나중에 훨씬 몇 배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습니까? 네. 2014년에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맞아요. 그때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오히려 최순실 네. 라인이 더 활개를 쳤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터진 정윤회 문건 사건은 그 정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아주 그 저 마지막 경고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비선 실세들이 무도하게 네. 그 국정농단을 할 수 없었던 거고 네.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이렇게 그 좀 국정을 정비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네. 점점 권력이 위로 몰려옵니다. 실세들 라인을 타고 그래서 제가 가분수 권력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심지어 국정원 검찰 기무사도 못 믿어가지고 이 저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한 직접 만기칠남에 이 국정 기조가 더 강화되고 네, 네. 그때 실세들이 네. 이제 주인 노릇을 해버리니까 권력이 위로 오니까 지붕이 점점 무거운 가분수 권력이 돼서 네. 밑에 공직 기능이 비리비리해지고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이러다 지붕이 무너져 무거워 내려앉은 거다 이게 네, 네. 일종의 붕괴 사건이다 네. 그게 탄핵 사건인데 네. 그 전에 경고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정윤회 문건 사태 되었다 그게 근데 어땠습니까? 그거 개무시하고 2년을 더 버티다가 결국은 임기를 못 마친 한국의 역사상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된 것이죠. 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비판하고 욕을 하지만 그러나 잘 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이게 본인의 업이고 이런 면에서는 안타까움도 갖고 있어요. 네. 왜 그때 그런 경고를 무시했냐. 특별감찰관 자르고 기무사령관 자르고 맞아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이제 남재준 원장을 서울시 간첩 사건으로 네. 자르고 검찰총장 최동욱을 혼외 자식으로 자르고 맞아. 그때 그랬어 한 군데도 남아야죠 완전히 콩가루 된 상태에서 비선 실세들이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게 이게 2014년입니다 지금도 그런 스텝으로 가고 있다오니 보시기에는 지금 아니 저렇게 활개를 치니 저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진보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정치의 마지막 건강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로 응답을 한다든가 예. 뭔가 이렇게 그 허위와 기만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정권이 위험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네. 민주당 보좌관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네. 의원님 한 5월경에 청와대 정무팀이 싹 바뀌었었습니다. 뭐 비서관, 행정관 다 50명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전화가 많이 왔대요.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해줘. 야당에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해줬대요. 뭐 김건희, 뭐 천공, 뭐 쭉 얘기해줬는데 전화 다 듣고 나서 아 이런 얘기를 보고서야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아 얘기해달라 그래서 해줬잖아. 솔직하니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런 얘기를 보고서에 어떻게 써 딴 거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맙시다 그 뒤로는 한동안 좀 생산적으로 하는 것 같더니 아. 전화가 안 오더래 용산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내부에서 불편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 건강성이 어떻게 이제 사라지는가 그러면서 그 면역 체계가 부실해지는 건데 쉽게 아파해요 사실은 네. 용산에 용산에 하는 어떤 그 행태를 종합하면은. 뭐 저에 대한 고발뿐이 아닙니다. 행정 권력의 신경 쇠약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밥 우드워드가 레이지라는 책에서 트럼프가 FBI를 네. 사유화하고 정적을 네. 제거하려고 네. 권력의 사유제화 행태를 하는 예. 거를 자세히 취재하고 밥 우드워드는 이것이 바로 행정 권력의 신경 쇠약 현상이라고 진단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용산의 증세가 조금 더 심해요. 그 트럼프 초기보다도 지금이 예, 용산이 조금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쇠약 정권 이제 한 번도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들어봤습니까? 지지율은 매일 바닥 최저치 경신을 네. 허구한 날 했지 외국 나가가지고 쪽팔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우리는 모르지만 막상 그 주체 정권의 주체들은 신경쇠약 현상에 걸려가지고 이 신경쇠약이 집중력이 없고 예민해지고 무력감을 느낄 때 무엇이라도 출구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적을 만들어야 되고 적을 만들어야 갈라치기를 하면서 내 편. 일단은 집토끼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를 다시 손을 네. 내밀고 극우 유튜브가 네.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달콤해요. 사실 충성도는 좋거든요. 줄은 잘 쓰거든. 아주 그 저기 뭐 이렇게 집단지성보다는 돌격대 역할을 해주니까 네. 이런 게 아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청와대 진출하고 그다음에 정적을 찾아 조지고 이러면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안 하면 안심이 안 되기 때문인데 이게 신경쇠약 현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장이 열립니다. 그렇죠, 맞죠. 지금 전당대회? 저기 예, 전당대회쯤이면 이제 권력의 재구성이 끝나는데 올해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부터 국정을 하기 위한 인프라 작업을 거의 완료했어요. 그게 용산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이 예, 정비가 됐는데 네. 첫째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아. 예, 그 앞으로 인물 정보 3평 이거를 직접 용산에 보고하겠다. 이래서 이제 보안 업무 시행 세칙을 규정하고 있고 네. 개정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국군 방첩사령부 이거 얘 전신이 기무사입니다. 보안사 기무사 그거요? 예. 네. 거기에 이제 방첩사로 이름을 또 바꿨는데 야. 11월에 입법 예고한 그 행정 규칙은 뭐냐하면은 앞으로 군인 군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뭐 연구소라든가 방위 산업체라든가 이런 데로 정보 활동을 확대하고. 자료 요구를 하면 기업체 임원이나 대표자는 협조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민간 회사 들어가서도 열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 그 기능이 과거 개혁 이전으로는 이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이게 두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경호처가 이제 경찰과 군을 지휘 감독하겠다. 그치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대통령령 개정을 앞두고 있고. 이건 권력 내에서 내분을 불사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미 했던 검수완박에 대한 시행령의 전복인데 예, 예. 한동훈이 이, 하는 거. 예. 거기다 검찰 정원이 또 2,200여 명에서 2,500명으로 300명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기관의 일대 약진.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저기 2014년에 권력기관 풍파를 겪고 나서 네. 재정비하고 다시 친정체제로 재조직하면서 전열을 정비했거든요. 에, 그런 어떤 유사한 양상으로 가면서 내년도에는 용산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이 이게 이제 권력기관들이 민주화 이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그 일제의 역행 내지는 퇴행 그러면서 이제 그 용산 호위 부대들로 재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보의 신경망을 물살 틈 없이 장악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박근혜 때는 뭐 댓글 공작이나 하고 그 저 국정원 뭐 또 보수 언론 시켜가지고 이렇게 얄팍한 공작을 네. 했다면은 네. 이번에는 기관의 힘을 통한 어떤 하드 파워 정권. 이런 경선 권력을 향해서 이제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러면서 내년 2, 3월이면은 이 체제가 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당의 전당대회가 네. 있을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진영을 쭉 갖춰놓는. 야당을 분열시키고. 예, 네. 예 이렇게 되는 네. 것이죠.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저는 다 준비가 끝났다고 봐요. 이게 참.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걸 네. 반동성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하여튼 우리 김종대 의원님 얘기를 좀 제대로 들으면은 말이죠. 자들 쟤네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같이 사는 건데 김종대 의원님 네. 고발하고 말이죠. 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네. 의외로 이런 어떤 그 독재로 회귀하는 어떤 그 힘을 앞세운 정권이 네. 일정 정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신나치 총리가 네네, 출연했고요. 네네.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는 이미 집권을 했고요. 예. 독일에서는 군사 쿠데타 모의가 주말에 발각이 됐고요. 그 이어서 테러까지 일어났어요. 그 사민주의 나라라고 하는 스웨덴에도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이 항상 우리는 역사는 진화한다고 믿었고 시간은 일방향적으로 간다고 예, 믿었고 예, 예, 예. 또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절대 지지 않는다고 믿어왔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트럼프를 겪고 유럽을 보면서 약간의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어떤 그 무도한 권력이 어떤 힘을 앞세워 국민을 저 힘으로 통치하려고 할 때 먹혀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게 이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시민 생활에 기반이 위협을 받으면서 불안을 느끼고 공포에 젖은 시민들처럼 통치하기 좋은 존재도 없다는 거고 그걸 권력은 노리고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은 민주, 평화 또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을
도모하는 시민들의 네. 어떤 강한 결집이 이걸 견제해줘야 되는 거지. 아, 우리나라 이미 오래전에 민주화됐고 이미 시민들 의식 깨어있어. 그런 일 없을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저 민주주의 종주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이제 영국도 곧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어떤 네. 그 거대한 퇴행을 우리가 목격하는데 한국 사회가 이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안이해지면 양락없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른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수동적으로 관망하는 시민 정신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의 주체 또 적극적으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시민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네. 도달하고 있는 거고 이게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힘과 힘,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대선 때 지고 지방선거에 진 거를 또 재현하면 그 다음에 2024년 총선이나 2027년 대선은 더 어려워진다는 맞아요. 거. 이런 상황이라는 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정치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네. 우리 스스로의 강인함을 확인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접근을 지금 해주지 않으면 네. 내년도에 윤석열식 그 기관 통치 이거 먹힌다 이거에 분명히 그런 면에서 이런 언론이 중요한 거죠. 네. 네, 얼마나 시민들의 혼을 깨우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느냐 이런 유튜브 방송들의 역할은 네. 더 커지실 겁니다. 김종대 의원님의 역할도 더 커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하도 뭐 이런 고발은 처음 당해봐서 그러지만 저도 큰일을 많이 당했는데 네. 어떤 진실 앞에 겸손하고 끝까지 밝히겠다는 이 자세만 저는 갖고 있으면은 네. 저는 지는 일은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단지 그때까지 가도록 불편하는 거죠. 불편하고 또 어떤 악의적 프레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런 어떤 프레임의 공격은 많이 당해봤습니다만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예. 꿋꿋이 네. 잘 버텨보겠다. 이런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좀 자주 나오셔갖고 그냥 뭐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만 하시고 예. 또 우리 국민들하고 함께 하시고 아이, 그럼요. 오늘 원래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장제원 김성동의 이 얘기들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평가할까요? 이 사람들 예, 그런데 예상됐던 발언입니다. 뭐 네. 많이들 분노하시는데 네. 저분들은 처음부터 유족을 잠재적 적으로 봤던 거예요. 실제로 이 유족들은 비이성적이고 지금 흥분해 있고 언제든지 정권을 향해 가지고 한풀이 하려고 하는 잠재적 위협으로 본 거라고 이렇게 해서 유족들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갈라치기 그다음에 투명 인간 만들기 뭐 이런 어떤 시도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맥락에서 매일 대책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 유족들을 그냥 돈으로 녹여버릴까? 처음에는 뭐 1,500만 2,000만 원 준다. 예, 그다음에 뭘로 녹여버릴까? 어쨌든지 절대 모이게 만들면 안 돼. 이 대책 회의는 수도 없이 했던 거고 지금 와서 그 속내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등에 이상할 게 없죠. 항상 권력은 참사의 순간에서도 참사 이후 수습기 기간에 나에게 쏟아질 책임 추궁에 대해 먼저 계산합니다. 예, 그다음에 책임 전가할 수단은 없냐. 이걸 먼저 네. 계산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관료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이런 참사를 겪을 땐 온 사회가 나서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 희생자들을 돕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그 이런 참사의 주범들에게 예. 그 참사를 당해도 그분들이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그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유족들은 더 불행해지신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수습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정반대. 제대로 수습하고 성숙하게 이런 문제를 대처할 줄 아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특징은 그 참사 이후에 회복되느냐 아니면 더 불행해지느냐 요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네. 보고 계시는 거고 그럴 때 이분들의 회복에 그 다 같이 동참하는 과정에서 쏟아질 정부의 그 체면구김 또 어떤 혹시나 모를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위험 계산을 먼저 하다 보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회복적 정의를 원합니다. 예. 이 사법적 정의를 넘어서 사과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화해. 그럼으로써 이런 어떤 희생자들이 우리 공동체 일원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네. 회복 탄력성의 사회로 간다는 데서 그때 유족들이 스스로 치유되는 거고 소극적인 추모의 객체가 아니라 행동하고 사회를 바꾸는 주체가 됨으로써 저분들도 치유되고 그다음에 그 참사의 네. 불행을 극복해 나가는 네. 이런 강한 공동체와 성숙한 사회를 원했던 네. 이게 네. 바로 회복의 사회, 네.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인데 네. 이게 두려웠던 거죠. 그게 두렵죠. 국정조사 이제 참여 안 하겠네요. 민주당 혼자 하게 돼 있네요. 정의당하고 그리고 기본소득당하고 세 당이. 일단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는 했지만 네. 그러나 참여 안 한다고는 저는 아직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 간 보고 있죠. 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예, 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상민 이제 탄핵안 전 빨리 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민주당도 책임이 있어요. 민주당 행이 이상민 해임권 의안을 냈다면 예결위에서 그 위증한 그때 냈어야지. 그 명단 없다고 이상민이 맞아요. 거짓말할 때 그때 냈었어야 되는 건데 다 가만히 있다가 일주일 이상 가만히 있다가 국정조사를 아주 잘못된 합의하고 그 뒤에 냈다는 거 이거 대단히 전략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해임권 의안을 낸 거라면은 네. 왜 저기 저 대통령 의중은 다 아니까 왜 바로 탄핵안으로 못 갑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민주당도 자꾸 여론 눈치 살피고 하다가 행동이 한 두 박자 느렸어요. 항상 뭐 역풍이니 뭐니 그냥 그 얘기만 역풍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겨워 죽겠어 하여튼. 그 얘기를 박근혜 탄핵 때도 했어요. 처음에 탄핵안 안 내려고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그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역풍이 우려된다 그랬는데 네. 아 이미 저 촛불 시민들이 100만이 쏟아져 나오는 그때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은 네. 그 어떤 민주당의 네. 기본 정체성이랄까 핵심 가치 네. 이런 부분이 자꾸 그 저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럴 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 예.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제대로 그리고 이번에 서해 공무원 사건도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 내니까 그제서야 이제 좀 짜임새 있는 대응이 나온 거예요. 저런 대응도 6월에 나왔어야 돼요. 맞아요.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들어갈 때 그때 양산에서 문 전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은 달라붙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 사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려고 그랬는데 온 측근들이 가서 뜯어 말렸거든. 그 뒤에 8월에 또 내려고 그랬는데 그때 또 말렸거든. 정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윤건영 의원이 무례하다는 왜 감사원 그 메시지에 대해 가지고 대리 메시지를 냈다 역풍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문 전 대통령께서 11월에 낸 메시지는 12월인가요? 12월 초 같은데. 네, 얼마 전에. 12월 초에 낸 메시지는 원래 문 전 대통령은 6월에 결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짊어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께서 맨 앞줄에 나오겠다. 맞아요. 이렇게 맞지.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이 부담되니까 문 전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이 부담돼. 뭐가 부담이 돼요? 모르겠어요. 뭐 저기 이거 왜 또 그러면 정치 공세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또 뭘 할 거고. 그러다가 자기들도 그 사법 리스크 그 공격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페북 글을 보세요. 제가 6월부터 제가 이 북풍만 30년간 들여다봤습니다. 잘하시지. 제가 군사 전문가가 된 이유가 이런 사건 때문입니다. 30년 연구한 사람 목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이건 전쟁입니다. 최종 종착지는 문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로 가려고 시작하는 예비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해진 레일 위로 기차는 가는 겁니다. 왜 이걸 자꾸 부정하십니까? 여기서 이게 하나의 그 북풍 전쟁은 국민의힘은 절대 그 유혹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로 60년 먹고 산 정당이 왜 서해 사건, 동해 사건을 흐지부지 가겠어요? 우려먹을 때까지 몇 년이고 우려먹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 부를 거고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근데 별로 안 듣더라고. 아, 오늘 뭐 시간이 30분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의원님 다른 말씀 좀 이 국제 정세나 이런 거 좀 듣고 싶은데 기다리는 뭐 그래요, 분들이 밖에 많이 있어서 자주 좀 모시고 좀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예. 그냥 가감 없이 얘기를 해주시면 예.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들이 다음 주에 조만간에 또 의원님
네. 인바이트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